지금 상태는 오수통에 160리터 이상의 물을 가득 채우고 지그재그로 올라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가파른 램프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출력을 가진 AC모터의 장점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 번도 문제없이 잘 올라왔군요. 자, 지금은 내리막길에 제동 성능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T12XP는 전자브레이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내리막길을 가다가 혹은 오르막길을 가다가 잠깐 부주의하게 발을 뗐을 경우에 안전상에 전혀 문제가 없이 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 운전자가 발을 뗀 상태고요. 한번 밀어주십시오. 예, 저렇게 강력하게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12는 이렇게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안전적인 제동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후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뒤로도 잘 올라가네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T12의 구동모다가 정말로 강력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테스트하는 장면이니까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전진과 후진을 강력하게 등판할 수 있는 이유는 T12가 청소 장비 중에서는 유일하게 AC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장님 잠시 멈춰 주시죠. 발을 떼세요. 예, 보이시죠? 발을 떼도 순간적인 제동이 가능합니다. 네, 가시죠. 참고로 내리막길의 등산은 상당히 가파르다.